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본부장님 지금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네, 있습니다. 여기 트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제작진이 네. 트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래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오셨다고. 크리스마스 선물? 네, 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한 방 맞았네. 내일 모레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리 달라고 하니까. 좋은, 없어요?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선물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민서 아나운서님 말고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이걸 보는 분들 양말 준비하십시오. 네, 오늘 네. 또 관심 종목이 여러 개 나온다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럼 오늘 주시는 관심 종목은 내년까지도 좀 그렇죠. 좋을 종목을 네.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때 뭐 하루하루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뭐 또 1년 뒤에 오르고 향후 3개월 동안 안 오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보통 뷰를 볼 때는 아주 짧게는 한두 주 길게는 한 6개월 네. 보통은 한 3개월 정도로 뷰를 보죠. 알겠습니다. 네. 양말 다 들고 오셨죠? 네. 저도 오늘 양말 신고 왔으니까 아, 그래요? 네, 여기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양말 안 신었어요? 차 안 신어요. 젊어서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신고 왔습니다. 이번에 뭐 파월이 산타였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사령하는 이날. 네, 오늘 12월 18일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일이 많았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에 파월이 완전히 그 비둘기로 변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으면은 장이 휘달렸을 수 있는데 후달린다 그러죠. 마지막 주에. 네. 이번 주 거의 마지막 주에. 그래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 또 그 주식 최대주주 양도세 그 상한선 올리는 거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확정 안 됐습니다. 또 다시 또 기대를 좀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산타 랠리라고 하지 않더라도 네. 산타에 찬물을 끼얹진 않았다. 한 사슴. 사슴? 사슴까지 왔나? 사슴 정도? 사슴뿔? 선물이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찬물을 끼얹지 않았어요. 찬물을 끼얹었으면 장이 한번 훅 가지셨거든요. 네. 근데 일단 비둘기파가 됐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에 대한 게 아직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후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침착하게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산타렐리를 위한 길은 다 껴져 있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지난주에 나온 이슈들이 어떤 게 있나요? 뭐 일단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한 거는 FOMC 미팅의 비둘기였는데 그 전에도 뭐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 네. 일단은 비농업은 취업자 수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많으면 금리 인상할까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넘버는 좋게 높게 나왔어요. 적당히 잘 나왔다던데. 한 19만 맞아요? 명, 20만 명. 그러니까 표현상 넘버는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파업한 자동차 파업한 사람이 다시 복귀한 거기 때문에 그거 제한하고 보면 뭐 엄청나게 뭐 취업자 수가 는 건 아니니까. 넷플릭스 작가들이랑. 그렇지. 자동차 노조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아직 그 고용자는 저기 그 견조한데. 금리를 인상할 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CPI 발표됐죠. CPI 이거는 인플레잖아요. 네. 인플레니까 이거는 높게 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낮게 나왔어요. 2%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2%는 내년도 한 중반쯤 뭐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온 숫자가 3.1%였어요. 3.1%. 예, 근원 소비자 변동성 많은 거 빼고 나는 4.1%, 이거 4.0% 이거 높은데 여전히 뭐 예상했던 법이니까 이것도 오케이. 근데 3.1% 나왔는데 네. 2.9%만 돼도 금리 인하 돼요? 파월 말, FOMC 마음인데 일단 이런 얘기 했어요. FOMC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에서 네. 금리 동결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뭐냐면은 이제는 금리가 원래는 그 목표인 2% 얘네는 정확히 얘기하면 PCE 가지고 가거든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11월 CPI는 CPI잖아요. 네. 그러니까 PCE 넘버 목표까지 안 가더라도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 2%까지 안 가더라도 3%대에서 2.몇%? 2.6-7% 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열어놨다는 거죠. 그게 열린 결말. 그렇지. 네. 금리는 동결했고 인하는 아 2%까지 안 가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겠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점도표를 찍었죠. 다트라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뭐 그 5% 이하로 왔고 일부는 3.9%도 있고 평균하니까 4.6%. 내년도 연말에 4.6%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평균적으로 중위값을 얘기했어요. 3번 정도 내릴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5.2니까. 네. 지금 또 보니까 지난주에 FN 가이드에서 네.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80% 그렇죠. 정도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69.9%. 네, 조금 내려갔지만 네. 여전히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예상을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는 점도표상으로는 3번 정도인데 3번이라는 것은
2, 4분기 한번 하고 네. 3, 4분기, 4, 4분기 하면 세면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3부, 3월부터 하면은 그 이상 한다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 인하가 되긴 되는데 네. 3월이나 5월이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월달 한다면 이게 경기가 푹 빠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CPI 넘버가 빨리 둔화돼서 진짜 2.5%까지 가서 네. 그래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부러져서 금리 인하하는 거다 이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한 번은 내려갈 것 같아요. 뚝 떨어지겠어요. 섹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그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혼자 날아가지 못할 것 같아. 금리 인하라는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좋다고 해서 보지만은 네. 그 배경이 뭘지에 따라서 사람들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나면서 인플레가 잡히는 게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이 되기를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아직 거기 확신은 못 갔기 때문에 장의 흐름은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이 정도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시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 만약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온다면은 섹터 관계없고 그러면 섹터 관계없이 다 내려가고 한번 내려가 물론 덜 내려가고 하는 게 있겠지만 그쵸. 좋다는 뭐 성장주, 2차 전지가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도 주가가 미리 오면 미리 올라가면은 금리라는 3월달 한다 합시다. 근데 미리 많이 올라가면 네. 조심해야 돼요. 밸류에이션에서 까다롭게 해야 되고 네. 만약에 5월달에 하거나 적당하게 금리 CPI 넘버가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되는 거라면은 천천히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반도체라든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넘버하고 성장에 적절히 동반된 섹터가 그러니까 테마주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중기적으로 더 크죠. 아, 우상향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1월 달에 워낙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네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11월 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가 좀 11월 달에 금리 인하의 기대성이 있었죠. 네. 근데 FOMC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컨펌 확인을 해 줄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 경계감은 있었죠. 그렇죠. 경계가 있었는데 확인됐네. 금리를 다시 여간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그쵸? 않겠어요? 네. 네. 아마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지 모르는 인플레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다른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생각에.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기보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행동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CPI가 다시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원인이 뭐냐에 따라 갖고 주가가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금리를 만약에 하반기에 하나 내린다. 네. 그러면 굉장히 경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리지 못하는데 그쵸. 내리는 걸 늦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막 열심히 찾겠죠. 뭐가 수혜니 아니니 뭐 네. 먼척한 놈 빼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상하는 최소한 그 FOMC가 인디케이션 한 2분기 정도의 금리를 CPI가 내려가서 내려가는 흐름이 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인플레가 잡히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이야기도 해봐야 되죠. 그 S&P 500 지수의 목표치가 원래 4,700이었는데 지금 네. 주가. 근데 5,100으로 높였어요. 그만큼 경기 계속 좋다는 거 아니에요? 4,700, 5,000은 한 10몇% 오른 거잖아요. 네. 10몇%. 그런데 잘 보세요. 네. 미국 지수는 올렸어요. 네. 근데 환율 포캐스트 어떻게 하냐면 원화, 원달러가 네. 원래 내년 연말 돼서 1,250인가 1,28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1,200으로 낮췄어. 그러니까 달러 그만큼 약세가 되는 거지. 네. 미국 주식 잘못 사면은 지금 사면은 걔네 말대로 하면은 S&P 500에서는 지수만 따지면 그만큼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환율에서 닦아먹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면 미국 종목을 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헷지라든지 네. 딴 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살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 골만삭스의 그 포캐스트가 S&P 500 4,700에서 5,100으로 올렸다 10%? 근데 환율은 거꾸로 했다. 지금 환율 얘기하다 보니까 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별 종목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지. 그 일본? 미국이 아닌 거. 아 네. 굳이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렇지, 감히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했네요. 뭐가 됐던 거 아니에요? 거기 엔화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이 나온 게 있어요. 고만삭스 얘기했는데 삼성증권에서 주말에 매 주마다 주간 포캐스트 해주거든요. 지수가 아니고 주간 종목 네. 추천하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을 굿바이 킹 달러. 굿바이 킹 달러. 킹 달러 이제 잘 가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한국이 돌아오지 않을까? 웰컴 네. 외국인. 아, 그쵸. 제목 잘 졌죠. 네. 제목 잘 졌어. 그럼 어떤 주식이 좋을까라고 얘네는 얘기하기를 증시 환경 바뀌었다. 네. 금리가 내려가니까 여태까지 고금리 때문에 신경 썼던 주식들, 고금리 때문에 망했던 주식들, 힘들다고 하는 주식들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고금리에 따른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주식 성장주가 올라가고 네.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주식이 반등하지 않을까.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기적인 안정이긴 하지. 있어요. 어, 그래서 지난주 끝물에 자동차 소리가 가능성, 네, 자동차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신재생도 오랜만에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고금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5.5%가 내려가도 이게 2.5%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 이제 거기서 하는 게 4.6%이고 사람들은 4%까지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높아요. 어쨌든 낮은 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근데 내년 반면 만약에 차환을 한다든지 부채를 다시 그 이제 이자를 바꾸는 거 하는 거는 네. 금리 높은 걸 입어야 되거든요. 네. 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넘버 자체, 어닝 넘버는 사실 고금리 영향이 내년에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주가는 그거를 미리 넘어설 수 하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좀 성장주라든지 장기 소외된 거 금리 때문에 네.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삼성증권의 의견인데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죠. 반은 동의하는, 네. 반은 동의하는 건 그럼 맞아. 네. 단기적인 게 맞아.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결국은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걸 전가시키면서 가격에 전가시켜서 커스텀한테 고객한테 팔면서 자기네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넘버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식만 또 쫓아가는 거는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가져온 주식은 몇 가지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이게 한번 불러드리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다 동의할 수 있고 삼성 물산을 갖다 놨네. 삼성 물산은 왜요? 잘 모르겠어. 지주사 뭐 이슈지. 이건 턴어라운드라고 네. 그다음 AI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알지 않은 조식 삼성 SDS. 삼성 SDS? 많이 올라갔어 사실. 아, 그래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이건 AI 온 디바이스. 이거 엄청 올라갔던데. 맞아. 응.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간다 한 것 같아. 온 디바이스 되면은 거기 이제 소켓 같은 거 네. 테스트하고 그래 소켓 관련되는 주식이 리노공업하고 반도체 칩이 많이 네. 늘어나면은 생산이 늘어나면 리노공업 IS가 좋은데 리노공업이 더 탄탄하게 보는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 많이 나온 거 네. 보드 PCB 보드 만드는 회사. 근데 사실 다 주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미 다 요즘에 많이 들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돼서 얘네 한번 얘기하는 현대오토에버. 네. 자동차 기아.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칩 설계하는 거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 뭐 넥스 얘기했는데 네. 이 친구들은 텔레칩스. 텔레칩스. 네. LG 넥스. LG 넥스는 뭐지? 이건 로봇 아니에요? 로봇? 그렇지. 로봇. 이거 강아지 로봇. 샀잖아요. 네. 따에서 이거 그래서 로봇으로 강사인데 로봇으로 불렸나?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삼성전자하이닉스, 삼성물산 SDS, 리노고, 이스페타시스, 기아 현대 오토에버, LG 넥스, 텔레칩스 등을 했는데 삼성증권이 매주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저하고 의견이 동일했던 건 삼성전자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기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 관심 종목에 중첩되는 거예요. 제가 추론을 해볼까요? SK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그렇죠. 말씀 주신 맞습니다. 것 같고 기아는 왜 주셨을까?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가 이익은 좋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피크아웃에 네. 우려가 있었는데 네,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결국은 한국의 자동차도 그 금리 인하된 거 정확하게 되면 할부로 잘 사니까. 그렇지. 그것도 맞아. 그것도 있고. 2차 전지의 그 부품이잖아요. 네. 배터리, 네. 배터리의 양극재 네. 이런 것이 내려가서 네. 세이브된 코스트 가지고 프로모션을 더 할 수도 있다. 자기 자동차를. 네, 네. 기아차, 현대차도 그런 의미에서 갔다는 것 같은데 현대 대신에 기아 왜 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은 왜 기아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으니 저는 기아가 더 좋긴 좋겠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부장님의 관심. 네네네. 이거는 이제 추천 동물 아니고 네. 그냥 뭐 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주고 해보면 좋다. 네네. 관심을 둬보시면 좋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적인 거는 뭐 동진세미캠, 뭐 한솔케미카 이거는 소재죠. 네.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는 아실 거고 네. 기아차, 현대차 중에서 알아서 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으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사업하는 거. 업체가 다른데 네. 한글과 컴퓨터? 이거 정보 입력 때문에 그렇죠. AI. 예, 예, 예. 근데 꾸준한데 아직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솔루엠이라고 있어요. 솔루엠? ESL이라고 네. 그 건물 공부해 보시면 이것도 저기 솔루엠. 상표 제품에 대한 표기를 전자적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솔루엠이 있고 얘네들이 또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되는 그런 것도 약간 익스포저가 돼 있어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솔루엠하고 한가 컴퓨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리포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종종 얘기했던 HK 인호행이라고 속쓰린 거 네. 역류성 위도염 그 관련되는 거가 실적이 본격화돼서 원래 이거는 저거거든 컨디션 네. 이런 거 아니면 수액 네, 그런 거 하는 HK가 이게 수액도 들어가 있어요? 컨디션 다른 거예요. 컨디션 수액 이런 거 하는 회사. HK가 이제는 이게 한국 콜마 네. 거의 자회사거든. 네, HK는. 그럼 연말에 사람들 술 많이 먹고 컨디션도 많이 먹고. 그거 테마라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또 독감 때문에 수액 많이 맞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것도 좋은데 핵심은 뭐냐? 그 역류성 위도 위염
관련되는 얘네 제품이 본격화돼서 해외에도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리포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미리 간 측면에서 여기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HK이노엠, 솔루엠, 한국학 컴퓨터 같은 거는 개별 종목인데 또 너무 그런 건 그렇지만 하여튼 공부해 보시면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고 만약에 엣지를 둘러면 트레이딩에서 아까 삼성전기 또는 네이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2차 전지는 오늘도 많이 올라가던데 그지 미국의 IRA 무슨 관련돼가지고 전에 어쩌고저쩌고 오늘 제가 찾은 기사 중에 그거 있던데요. 캐나다가 2035년부터 전기차 100% 추진한대요. 아 캐나다가? 네 보조금도 확대하고. 그럼 거꾸로 하네. 얼마 전 독일은 주말에 없앤다고. 전기차 보조금 월요일 오늘부터 없앤다 그래서. 영국도 확 줄이고 뭐 그랬는데. 근데 캐나다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2차전지에서는 그 장비 업체 중에서 코팅 장비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SDI 관련되는 CIS.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 중에서 하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왜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둘 중에 알아서 편한 대로. 아 그럼 좀 ABC라든지 기술적인 측면. 포스코홀딩스는 그 수직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아, 리튬 그쵸, 광산부터 맞아, 해가지고 다 갖고 있는 그런 장점. 그걸 중요하게 포스코홀딩 낫고 삼성 SDI는 시간이 걸리게 하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전고체 그게 28년, 29년도 시기인지 모르지만 근데 주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땡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SDI가 그 싸.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SDI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럼 전고체로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삼성 SDI. 뭐 할 수도 있고 조그만 CIS를 하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물론 양극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르게 한번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요건 말씀 안 해주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후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하이리스크하기 때문에 빠지면 네가 너 때문에 하이리스크 했다고 그럴 거니까. 네. 그다음에 하이 리턴하고 나서는 저한테 뭐 사준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럼 힌트만 드릴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후보입니다. 이거 하이 리스크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한 거. 두 번째, 인식을 하는데 주가의 변동성 너무 높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스칩하고 비올이 힌트만 주려고 그랬는데 왜 말해요? 성격 급해서. 알겠습니다. 넥스트 칩이랑 비오리 있어요, 여러분. 역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적자라고 그러죠. 내년도 적자야. 실적은 내후년은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네. 그러니까 아직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넘버로 나오기는. 넘버 찍히기는 오래. 그러니까 그게 하이리스크지. 아. 근데 그거 사람 어느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뻥 날아갈 수도 있죠. 네. 아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리포트 나와 있고요. 비올은요? 비올은 피부 미용기인데 회사가 많아요. 그런 회사가 원택도 있고 뭐 클래시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거기서 굳이 이거야 되냐 그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비올의 리스크이자 사이드는 미국이에요. 미국 지역에 익스포저가 많아요. 얘네 매출 40% 이상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안 좋다라면 괜히 때려 맞을 수 있다고. 근데 미국이 경기 안 좋아도 마켓셔를 늘어가면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뉴스 나오면 일단 때려 막지. 근데 일단 미국 경기 안 좋아도 피부 미용은 많이 한다. 근데 정확한 건 미국 경기 안 좋은데 얘는 마켓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그게 컨센서스예요.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변동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건 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적절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셔도 이거는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리턴을 받으면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건드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내일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한번 더 만납시다. 네, 크리스마스 휴가 가기 전에. 휴가 하신다면서. 네. 휴가 갑니다. 휴가는 휴가대로 편안하게 가시고 그 전에 공부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부하고 휴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렬한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